자, 갈색이었는데요. 노란색으로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재호 선수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박성균 선수가 있습니다. 자, 1대0으로 MBC 게임 히어로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2세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오몽글레브에서는 차란대 차란전이 25번이나 나왔습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이 3회, 그리고 저그 대 저그전이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테란의 동족 싸움이 이렇게 25번이나 이뤄질 정도로 이 네오몽글레브는 테란에게 좀 많이 웃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테란과 저그도 9대4로 이제 테란이 앞서고 있는 이런 그 맵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테란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박성균 선수도 테란전 성적이 최근에 좋지 않거든요. 예, 4승 6패, 10경기 성적이 4승 6패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예, 박성균 선수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게 예, 위메이드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4승 6패도 이제 뭐 6패한 다음에 4연승이냐면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뭐 연패 그리고 끊고 연패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1월 올해 들어와서 신용호름에서 이재호 선수를 한번 잡아봤었죠. 박성균 선수가. 예, 그 이후에 이제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박성균 선수는 예, 이재호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예. MBC 게임 히어로를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죠. 네. 네. 지금 빌드가 좀 갈리고 있죠. 네. 자, 네, 이재호 선수의 지금 상황이고 이쪽 박성균 선수가 베럭스와 캐슬을 동시에 건설했습니다. 10바락 예. 10개스예요. 그렇다면 좀 타이밍을 빠르게 올림으로써 초반 원벌처 내지는 뭐 그 이에 있을 스타포트라든지 아니면 뭐 투패까지 빠르게 건설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싶은데 이재호 선수가 정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런 점을 눈치채기는 좀 힘들거든요. 물론 팩토리가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팩토리가 나보다 어느 정도 빠르구나라는 걸 보게 된다면 네. 좀 빠른 캐슬을 했네 라는 생각 할 법하지만 그 이후에 정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초반 출발 박상규 선수가 10바락 10캐슬로 한 그 이점 분명히 한 번쯤은 웃어주는 상황이 올 겁니다. 네, 자 유심히 경기 흐름을 지켜보고 계신 패브릿입니다. 네. 자, 그 사이에 SB는 당도를 했고요. 팩토리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박성규 선수의 본진으로 들어와 있는 이재호 선수. 네. 팩토리에 올라가는 어떤 그 상황만 봐도, 예, 막았어요, 저쪽은. 네. 상황만 봐도 자신보다, 자신과 빌드가 약간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재호 선수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신과 비교를 해보면 되거든요. 예. 자, 일단 SB를 내쫓고 있는 머린입니다. 그리고, 박성규 선수도 길을 떠났고요. 네. 박성규 선수는 상대방이 무슨 모습을 어떤 빌드로 출발하는지보다는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할 거다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나온 것 같습니다. 소신. 예. 준비해온 빌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스타포트라든지 뭐 다른 걸로 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구석. 예. 스타포트입니다. 박성균 선수는 스타포트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팩트 선택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갈렸어요, 완전히. 네, 나뉘었어요. 예. 지금 이재호 선수는 투팩트를 가는 이유는 상대방이 가스 조절 한 거 보고서 원팩 더블 하나보다라는 생각으로 좀 투팩을 가는 느낌이 강하고 예. 반대로 박성균 선수는 가스 조절했지만 초반에 좀 먹어놓은 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심리적으로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SB가 근처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처가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 커맨드의 모습 보이지 않고 네.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빌드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재호 선수가 좀 더 웃는 게 분명하거든요. 자, 이쪽 와 있는 박성균 선수의 일꾼. 예. 지금 팩토리에 에드온이 달리지 않는 거 봐서는 아머리 올리고 골략하는 것 같은데요. 구석에 아머리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야, 이거는 뭐 완전히 지금 이재호 선수가 출발이 좋네요. 맞물렸네요. 예, 완전 갈가버 싸움으로 치면은 건 뭐 한 세 판 정도 이기고 시작하는 건데. 예. 자, 예, 상대가 이제 투팩을 하고 벌처 위주로 치고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박성균 선수는 이런 빌드를 선택을 한 거고. 예. 이제 크로킹까지 개발을 해서 이제 레이스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의 아머리가 먼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득 보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됩니다. 박성균 선수는 일단 탱크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 버티고 있는 노란색 SB. 네, 변수는 크로킹 레이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유닛 레이스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SC 좀 잡아주며 아카데미 최대한 늦추게 하면서 탱크 모아가지고 암마나의 커맨센터 먼저 안착시키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건데 눈치챘죠 지금. 네. 이재호 선수 눈치챘어요. 이미 크로킹 레이스에 대한 대처가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다가 앞마당도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이재호 선수가
상대방의 그 레이스만 제대로 잘 쫓아내게 되면은 무조건 앞마당을 먼저 돌리면서 추구에 센터를 잡아놓는 이런 그 상황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레이스가 왔어요? 네,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가려다 보니까 베럭스가 골리앗을 드디어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려다가 이미 가도 막힐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고개를 휙 올리는 상황이죠. 자. 자, 빠져나오고 있는 이재호 선수의 베럭스. 네. 네, 그리고 팩토리에서 돌아가고 있는 업그레이드가 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만약 마인 업그레이드까지 불렀다면 더 좋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뭐 벌처에 많은 자원을 쏟아 부었지만 마인 업그레이드까지는 당장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보이네요. 네. 네. 자, 커맨드를 짓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박성균 선수는 시즈 모드 개발 해가면서 결국 이제 상대방의 골리앗을 먼저 뽑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다른 유닛을 더 뽑는 것보다 탱크 위주로 뽑아서 일단 라인을 형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인 매설. 예, 마인 매설 이쁘게 해놓고 벌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상대방이 앞마당 따라올 게 분명하니까 네. 예, 그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재호 선수의 예. 플레이도 굉장히 좋네요. 우회로 선택자 네. 앞장서는 마인 머리는 죽을 것 같네요. 예, 이재호 선수의 불안한 점은 탱크가 없다라는 거죠. 레이스에 대한 대처는 확실했는데 자 마인이 이득을 못 봤어요. 마인이 자 예, 전혀 네 사실 이게 마인으로 좀 변수를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예. 자 탱크가 3대입니다 골리앗이 거 자 레이스 거 체크 3대 네 자 이거야 입구만 안 뚫리면 오 뚫려요 근데 자 SCB가 뒤처럽니다 입구 열립니다 자 집중력 싸움입니다 예 어쨌든 이재호 선수는 골리앗이 나와 있었고 추가적으로 한 병력 주기 정도만 더 추가가 되면 막는 병력이고 예 뒤로 물러서면 상태가 공격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 박성균 선수가 손해를 더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벌처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앞마당을 결국 이쪽에서 밀어 버렸고요. 네. 예, 탱크를 이 동안에 이제 탱크가 생산돼서 같이 이제 앞마당 여기 또 완성이 됐고 탱크 또 터졌죠. 네. 자,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시즈 모드 개발이 되면서 앞마당 쪽에서 시즈 모드를 하면서 이제 충원 병력이 와야 상대방의 완성된 앞마당을 들어버리게끔 만드는데 결국 빼지 않습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아 예. 예. 자 탱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 박성균 선수가 이재호 선수의 불안한 점, 즉 탱크가 좀 늦다라는 거 골리앗을 뽑고 아머리 아카데미를 지었기 때문에 탱크가 자신보다 약간 적다라는 점을 활용을 한 공격 자체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상대방보다 손해를 더 많이 본 상황이 됐죠. 예, 약간 일찍 앞마당에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예, SCB도 많이 잡혔고 병력 손해도 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초반에 좀 가난하게 출발했던 박상균 선수라서 본진의 SCB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벌처 난입으로 인해서 SCB까지 잃다 보니까 지금 SCB 숫자만 놓고 봐도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네. 자, 두 번째 세트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 이재호 네, 선수. 게다가 네. 투팩토리예요. 이재호 선수는 계속 병력 생산해가지고 센터 쪽에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마인입니다. 겁니다. 마인입니다. 또 밟았어요. 네, 빨리 믿었습니다. 네. 라인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추가 멀티를 조금 더 네. 일찍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박성균 선수인데 네. 네, 마인의 그 계속 체력이 빠지게 되면 나중에 이 라인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스타포트를 짓고 클로킹 개발한 거 지금까지 자원 손해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밖에 안 됐어요. 이재호 선수의 대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제비를 못 봤죠. 올립니다. 자, 아래쪽부터 자, 뚫고 가겠다는 네. 건데요. 쭉 올라오고 있는 이재호 선수 박성균 선수 나이 걷어내면서 쉽게 손쉽게 쓱 걷어내면서 완전히 기세 탔는데요. 이재호 선수가 자, 병력 네. 더 있긴 합니다만 네. 자신은 투팩토리고 상대방은 원팩토리라는 것만 원팩토리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 자신있게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자, 상황이 영 좋은 네, 바로 이재호 선수입니다. 예. 영 레이스 가나요? 스타포트 올리고 있죠, 이재호 선수? 네, 그래도 아, 되죠. 예, 그렇게 이제 카운터를 쳐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 지금 어쨌든 상대방이 센터 위로 못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한 번 거쳐가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줬고 그동안에 이재호 선수를 수급되는 자원으로 다른 것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자, 다른 쪽을 선택해서 올라오게 된 박성균 선수. 예. 한번 불어서 이재호. 예, 반응도 좋아요. 예. 예, 상대방의 병력이 이동해서 자신의 탱크 하나씩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도 찾아마자, 영레이스 가네요. 예. 자, 투스타포트입니다. 자, 이재호 선수. 이거 정말 완전 당하겠는데요? 네. 예. 카운터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탱크 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거. 아, 이게 왜? 이게. 예. 아, 이거 진짜 치명적인데요? 자, 정말 치명적인데요? 꺼뜨리면 예, 이 탱크의 HP가 빠졌기 때문에 더더욱 더 탱크 생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상대는 영레이스라는 거죠. 그러면은 카운터 받고 그냥 KO 당하면서 경기 끝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아머리도 없죠. 네, 벌처 탱크로 지금 체제 잡고 있는데 예,
큰일 났습니다. 네. 레이스 눌렸고요. 찍히고 있습니다. 예.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탱크에 탱크가 많이 잡힌 건 아닙니다만은 HP가 한꺼번에 쫙 빠지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예. 아, 탱크를 더 뽑아야겠구나라는 심리적인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자, 시야를 밝힐 수 있는 베러스까지 왔어요. 아래쪽부터 지금 허물겠다라는 거죠. 예. 아래쪽부터 한 기 잡아먹겠다라는 건데. 네, 이거 지금 다 잡아먹었다 생각하는 순간에는 레이스가 그렇죠. 4기 이렇게 쭉 날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뭔가가 직선거리로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레이스가 뜨는 순간부터는 이재호 선수 또 팩토리에서 탱크만 누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병력의 구성 자체로도 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박세민 선수가 이재호 선수의 자리 잡고 있는 탱크들을 확실하게 걷어내지 못하면은 센터 쪽을 확실하게 자신의 진영으로 만들지 못하면 예.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레이저예요. 예. 무조건 밀어야 됩니다. 자, 센터에 지금 라인이 훨씬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지금은 박성균 선수이긴 한데 아머리가 없기 때문에 당해요. 드랍심까지 낚이게 되면요. 자, 레이스 봤으니까 좀 어렵죠? 예, 지금 드랍심은 상대방 시야에 벗어나서 무조건 출발해야 되는데 이거 일단 들키지 않았는데 문제는 센터 쪽이 밀린다는 거거든요. 네. 병력은 충원되고 있고 이재호 선수는요 말이죠. 아머리를 이제 부랴부랴 출발하면 가죠! 예, 아머리를 이제 부랴부랴 올리는데 아래쪽에 있는 탱크는 무조건 지금 다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드랍심 한기에 대한 대처는 투팩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난리 났습니다. 네. 이거 상대방 시즌 모두 불고서 전진해오고 있고 S11 리페어가 동반되고 있기는 하지만 레이스가 4기 나서 예, 자 드랍심 들어갔어요. 벌써 내렸고요. 네, 도합 5기예요. 자, 어쨌든 시선을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병력을 다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못 막기 때문에 결국 투팩에서 나온 벌처와 S11로 대처 가능하고 마이너로 지금 이게 수비가 안 되는 상황이란 거죠. 여기는 2기 터졌어요. 2기. 예, 레이스가 5기입니다. 5기면 아무리 뭐 소위 말해 뿅뿅이라고 불리는 레이스가 다섯 키가 모이게 되면 지상군 다운데도 굉장히 큰 요령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 드랍십 죽었고 두려워야 지금은 터렛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제 자, 벌츠도 다 사라져버렸고 이재호 선수가 가볍게 1세트와 2세트 가져갑니다. 예, 박상현 선수가 초반 상대방의 SCB의 정찰이 들어오면서부터 심리전까지 성공하며 어패 원스타 클로킹 레이스로 좀 이득을 보고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 애초부터 빌드가 이재호 선수에게 웃어줬을 뿐더러 운영 자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눈치를 채는 플레이가 아주 좋았어요. 예. 자, 이재호 선수는 슈퍼테라의 면모를 다시 한번 3라운드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상대방의 그 클로킹 레이스에 대한 대처가 초반부터 완벽했기 때문에 스타포트에다가 자원 쏟은 것은 박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출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렇게 손해를 보고 출발을 한 이후에 이재호 선수가 센터를 자극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탱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예, 그 요구에 부응해서 박성민 선수는 탱크만 부랴부랴 뽐들 와중에 투 스타포트로 영 레이스라는 카운터를 쳐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은 안 되면서 이 박성민 선수가 패배를 하고 말았네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